2월 13일 일요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군부대 관련 16명, 일반 시민 226명 등 모두 2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관련입니다. 오늘 1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746명입니다. 확진자는 모두 부대 내 발생으로 우리 지역 시민과의 접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시민 관련으로 확진자 226명은 현재 분류 중입니다. 우리 시는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916명이고 완치자는 3,691명이며 2,218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60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74만 5,51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대응하여 조속한 백신 3차 접종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 시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54.9%로 전국 56.4%, 경남 56.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누적 8만 명 접종으로 접종률 90%에 달하지만 20대 이하 접종률은 44.6%에 불과하며 그 외 30대와 40대에서도 3차 접종 참여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외 백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여 면역을 돕는 중화항체가 최대 113% 증가하고 3차 접종 후 4에서 6개월 동안은 입원 및 중증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를 접종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사망을 포함한 중증 진행 위험이 9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나 자신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최대한 사람 간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 1일 신규 확진자는 56,431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경남도 1일 신규 확진자는 기존 역대 최다보다 324명을 초과한 2,665명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할 우려가 높으므로 시민들께서도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백신과 함께 최고의 예방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분류 불급한 외출과 지역 간 이동 및 행사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실내 환기 및 소독과 함께 인후통, 발열 등 의심 증상 시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